거의 된거 같죠? 이번에는 옷을 한번 해볼까? 아니, 피부 하나에서 만들어서 어시스트는 그림 실력을 너무 고를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어시스트가 근데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시스트는 말 그대로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화생도 어시스트의 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생도 어시스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자, 앞쪽을 튀어나와서 내려간 거니까 요 정도쯤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림자를 넣는 방식을 그로우툰 아카데미의 만컬 방식으로 좀 잘라서 간단간단하게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띵띵. 네, 그 만컬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넣게 되면은 편한 게 분위기 같은 거 내기가 정말 간단해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릴 때에도 굉장히 간편하게 분위기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채팅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다들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뭐라고 얘기 좀 해봐. 간단하게. 요전에 어시스트 신청하면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김수완무. 타자다님 어시스트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요즘 어시는 하나의 직업 같은 느낌이라서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이때까지 배운 걸 써서 도와준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긴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책임도 있고, 약간은 그런 게 있죠. 배운 걸 사용해서 도와준다.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맞아요. 문화생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훨씬 낮기는 낮아요. 그래서 문화생 같은 경우에는 만화가 분들한테 들어가서 배우면서 작업하고 싶습니다. 뭐 페이는 어느 정도면 됩니다. 뭐 이런 것만 정확하게 좀 협의가 된다면 진입장벽은 정말 낮아요. 아무래도 어시스트보다는 확실히 낮죠. 이제 그 대신에 어시스트와 같은 대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복불복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은 아예 문화생으로 애초에 저는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삼아 해보고 시험만 치렀는데 아 김규삼 작가님, 하이브 작가님 맞죠?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유, 바라님께서 저 어떡해요? 타블렛을 하고 클듀까지 샀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깔림. 소프트웨어가 안 깔린다고요? 타자님 벌레를 못 그려서. 아, 탱크를 직접 손으로 그릴까요? 그 3D 같은 거 사용하지 않을까요? 손으로 그리시려나?
그 타블렛 클립 스튜디오는 그 소프트웨어 키가 필요하거든요. 그 시리얼 넘버라고 해야 되나? 그 시리얼 넘버를 정확하게 입력을 안 하시면은 이게 설치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리얼 넘버를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설치를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같은 걸로 가져와서 직선 툴로 그리는 것 같다고요? 와, 지금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네. 와우. 요즘에는 근데 다 이렇게 모델링을 직접 해서 하는 편이지 않나요? 무슨 스케치업 같은 걸로? 와, 폰티가 완성 거의 원고 수준이었나요? 타블렛 단축키 설정하려고 했는데 타블렛 드라이버를 못 찾았다고 뜨네요. 세상에. 분유님께서 그러면은 타블렛 드라이버 재부팅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타블렛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컴퓨터를 너무 오래 켜놨거나 아니면은 컴퓨터가 그 다른 드라이버들이랑 좀 충돌이 생겼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재부팅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시면은 이제 타블렛 드라이버를 다시 삭제를 했다가 완전 삭제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방법으로 대부분의 어떤 타블렛 문제들은 다 해결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완전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려달라고 주문만 간단하게 배경에 적혀 있는 느낌. 진짜요? 아유, 거기 또 어려운 분한분 계시네.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대지가 폭발하고 막 우주가 막 폭발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컷은 비워놓고 컷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야. 우주가 폭발. 멋있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지엔유님 반갑습니다. 진우님이시죠? 선화 드로잉 실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만화 같은 경우는 색감보다는 선화의 능력을 좀 많이 요구하는 편이라서 특히나 이제 김규삼 작가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더더욱이나 그렇죠. 굉장히. 근데 3D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3D를 안 사용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내가 잘못 봤었나? 시간도 꽤 빡세. 저도 어시스트를 조금 알아봤을 때그 김규삼 작가님한테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어요. 어시스트를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로우툰 아카데미도 그때는 안 하고 있을 시절이고, 그래서 연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재가 된다라는 것이 확정되기 전에, 그래서 생활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저도 김규삼 작가님한테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규삼 작가님은 전담해 주실 분이 필요했는데 저는 전담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뭔가 정신이 엄청 뭔가 중무장돼 있는 느낌? 작품을 하기 위해서 중무장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났어요. 이게 잠깐 뵈러 갔었는데 잠깐 이렇게 뭔가 오디션 같은 거 잠깐 하잖아요. 이제 작가분들께서 어시스트를 사용하기 전에. 근데 잠깐 나왔을 때에도 이 손에 드로잉 장갑을 안 빼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좀그 집에서 나오시는 저를 이렇게 좀 배웅이라고 해야 되나? 마중을 나오셨거든요. 이렇게 뭐
약간 외진 곳에 있어서 그 사무실이. 그래서 마중을 나오셨는데, 도착하고 나서 나왔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앞부분에 이렇게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딱 나오셨는데 드로잉 장갑을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만화에 미쳤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만화가 중심에 딱 박혀 있고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로쌤은 웹툰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가장 처음에 마주쳤다라는, 가장 최근에 마주쳤다라는 웹툰을 본 적 있습니다. 마주쳤다라는 웹툰을 봤는데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막 캐릭터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마주쳤다. 진우님 말씀하세요. 11111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님께서 늦게 들어왔다. 늦게 들어가셨어요. 늦게 드셨어요. 드시면 끝나는데. 간단하게 거의 묘사가 된 것 같아요.